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 있어 찬송하는 소리에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리라.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성일날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오늘도 찬양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매어서 늘 주님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해 나온 저희들,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의 솜씨를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팔과 손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몸을 성령의 전 삼으시고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감동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회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들고 연약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약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이 막히고 어려움을 다치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인간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오니 주님이 빚어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복잡합니다. 악한 소문이 흉흉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 나라만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의한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교만하고 악한 일을 볼 때
낙심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나라 바라보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품 안에 우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만 우리 가슴에 부어주옵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화목해하는 직책, 복음의 증인들로 사명 가지고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과 예물,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대목이죠. 로마서 마지막은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서신을 주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핍박자였지요.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지요. 빛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극적인 변화를 옵니다. 그리고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그 서신과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기독교가 뭔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잘 설명하고 해석한 분이죠. 핵심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분, 구속하신 분, 그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15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의 일꾼이 바울입니다. 예.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 받았으면 옛날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않나. 믿기 전에 했던 나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무슨 지식과 내 자식 잘 되고 그걸로 끝날 수는 없겠다. 그걸 부인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목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가는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
멸망할 자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너무 영원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목적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무엇입니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은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사명자들이죠. 그들이 여러분의 상급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대단히 귀한 겁니다. 많은 사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런 일에 함께 합해서 마음과 뜻을 모은다는 것 하나님이 볼 때는 기특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믿음 흐려지지 않아야 되고 이 믿음 잘 지켜야 되고 여기다 더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가 마음과 기도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18절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온 땅에 두루 전하게 되었다. 특별히 18절 나를 통해서 누가? 성령님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만 갖고는 너무 부족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쓰시는 거지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여러분, 내가 해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 많이 넘기죠. 가다 강도 만나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도 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여행하다 보니까 이교들 핍박받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고백을 고린도후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했습니까? 한 가지죠. 주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셨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갖고는 누구도 어렵습니다. 내 안에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는 네가 살고자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죽고자 하면 네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성령이 나타남이죠. 그래서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드리면 성령이 주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할 줄로 압니다. 예. 자,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입니다. 고백입니다.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너희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충만한 복은 뭡니까? 예수는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부활의 생명이요 이 예수가 가면은 모든 게 좋아집니다. 회복됩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형통함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기도한다 그럴 겁니다.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모든 창조와 권세가 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가셔서 주장하시면 모든 충만한 복이 있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30절에 보니까 기도부터 그런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빌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리스도인들끼리 진정한 교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교제입니다. 친구입니다. 진정한 이게 가족입니다. 아니 가족끼리도 진짜 사랑하고 가깝다면 해줄 일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일꾼이 많은 교회 일꾼을 배출합니다. 당연하지요. 고기 잡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날 것이고, 농사 지는 사람은 곡식을 거둘 것이고, 가손한 사람은 가손의 열매를 많이 거둘 겁니다. 예수의 일꾼은 교회 일꾼을 배출하지요. 자, 일꾼을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베베 자매를 추천하노니, 이 베베 자매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을 그 먼 거리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여자 집사. 참 고대 여자가 여행 가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충성된 일꾼. 그리고 그는 2절에 바울의 보호자, 바울의 후원자, 바울이 필요한 것을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니까 당신들이 내가 추천한 이 여집사를 영접하고 애호해 주고 필요한 것 다 도와줘라 추천하는 거죠. 이 추천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기독교 사회는 추천하는 문화예요. 우리는 대학교 들어갈 때 좋은 대학 들어간다, 직장 들어간다 할 때 막 시험을 보잖아요. 예, 서양 문화권에서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오래 겪어보니까 이 사람 믿음 좋아,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어, 이 사람 당신 대학 가면 분명히 성실하게 할 거야, 당신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보장하마. 이런 추천장을 써주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우리는 이상하죠. 대학교 가려면 그런 것이 별로. 한국은 추천장이 형식적이야 그냥. 뭐 그러고 무조건 막 써. 아무개는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 글 써줘 보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간사를 뽑을 때 그러지 않아요. 비밀로 따로 자기에게 통지가 오게 하고 자세하게 적게 하죠. 그리고 그런 사례들 몇 년간 겪었고 뭔 일이 있었고 다 적어주게 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유명한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추천을 잘 해주면 그런 직장이나 대학 가는데 결정적이거든. 한국은 그런 게 안 통하지요. 사실은 추천이 맞아요. 교회에 만약에 우리 일꾼 하나 쓰려고 그래요. 사역자를 쓰겠다, 부교역자를 쓰겠다. 참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한번 봐서 알겠어. 몇 년 겪어본 분이 이분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신뢰가 가는 거지. 그렇죠? 추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물어보면은요,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 말 들을 텐데 추천할 때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신앙생활 그래도 몇 년 했으면 겪어봤으면 참 신실하고 변함없고 저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추천을 받아야 된 거 아니에요? 이 성경대로 기독교 서구 사회는 추천서를 써주는 문화예요. 그럼 나를 추천 써줄 때 뭐라고 추천할까? 저 사람 겪어봤는데 신앙이 어때?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어? 인간관계는 어때? 목회자에 대한 어떤 것은 어때? 사명은 잘했어? 진짜 추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베베 집사 여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옛날에 그렇게 귀한 일꾼으로 추천받습니다. 사도에게 잘해주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일을 한다지만 얼마나 무엇을 하겠어. 정말 주를 위해 기도하는 분, 복음 전하는 분, 주님 사역을 하는 분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베베 집사를 볼 때, 야, 여자라고 우리가 야간만 먹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정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변함없이 더 충성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베베 같은 여자 사역자 집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장 3절 또 한 사람 나오지요. 교회 일꾼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분들은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예수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받고 사명 받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이사 가면 같이 이사 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서울의 어느 교회 보니까요 한 천여 명 모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소명을 받고 북경으로 중국 북경으로 선교사로 가요. 교회 세워야 되겠다. 1년 후에 가는데 40명이 따라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식당도 오고 뭔 일도 하는 거예요. 이사 간다는 거 쉽지 않아. 그래서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교인도 대단하다. 내가 간다면 한 가지 하나 따를까 걱정스러워요. 그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갖고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기도 중국에서 쫓아내.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교회예요. 뭐 또 다시 따라서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게 있다. 이 아굴라 브리스는 그런 사람이야. 당신을 내가 믿어. 내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이야. 같이 기도해. 같이 사역해. 이분은 바울처럼 그런 학문이나 그런 영역이나 계시 받은 거 아니야. 근데 그간에 바울을 자기 생명처럼 원한다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게 보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특히 여자가 더 그래요. 진실한 봉사자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생활 하면서 기억 남은 분이 누굽니까? 교회마다 충성된 종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밤마다 해주시는 분도 있고 나 혼자 살 때는 혼자 산다고 그냥 주일마다 반찬해갖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저 뭐 하자면 와서 그냥 없는 가운데서도 혼신을 다해서 협력한 분도 있고 눈물나게 고마운 분도 있지요. 적은 교회도 그래요. 다 교회마다 그런 일꾼이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일꾼인가? 누구하고 함께 손잡고 주의를 하는가? 이분들이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5절에 그들 집에 교회가 있었어. 5절을 띄워주세요. 자, 3절, 4절, 5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대교회는 교회당을 짓고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집 거실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 번 모이는 겁니다.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집이에요. 그 집에서 복음이 전해진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고 구원받은 자가 있게 최고의 집이죠. 우리는 최고의 집은 넓은 집, 큰 집, 비싼 집을 말해요. 물론 큰 집에 가서 많이 모이면 더 좋지요. 예. 그러나 일단 그 집이 하나님의 집,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집이 가치 있고 상급이 있는 집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지만 도둑질하는 놈이 살고 있으면 그건 동놈 집이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느냐, 복음을 위해 사느냐, 그 집이 좋아요. 여러분 집에 기도가 있고, 여러분 집에 성경이 있고, 여러분 집에 찬양이 있고 전도가 있다면 그 집이 생명력 있고 축복된 집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큰 업적은 많은 16장의 일꾼과 협력자가 있었어요. 그냥 혼자들이 될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많아요. 그걸 다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명감이 분명해야 돼. 어떤 어려움과 파괴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그 속에 불타는 열정이 식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구원이신 예수를 위해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 살겠다. 이 열정이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한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17절을 보면은 문제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거스리고 비평하고 헛소문 내고 딴 복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잘 살펴보고 떠나라. 그들의 특징은 자기 뱃속 챙기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말이 좋아. 미끄러운 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나한테 좋은 말 자꾸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거야. 너무 말이 좋아.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신자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게 다 천사로 알아. 그러다가 나한테 좀 안 좋게 하면 그때는 시험 드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안 되냐? 뭐 일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다 그러면 좋은데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 내 모든 유익을 위해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떠나면 그게 손해를 끼치고 그게 병이 됩니다. 교제 잘못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허물없어도 문제고, 그렇죠, 너무 예의 없어도 문제고 돈을 빌려가도 문제고 가깝다고 자꾸 돈 달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절대 그래갖고는 좋은 관계가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안 좋은 데서 못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 마음 약한 사람이 문제예요. 망설이다가 문제가 됐지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요. 그 옛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일으킬 사람,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자, 19절.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하죠? 유명한 롬 16:19 찬양이 거기서 나왔지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빛나기를 원하노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분별이지요. 오물이 혼합되면 다 오물되는 겁니다. 악한 데 믿으라는 말은 악한 데 가까이 가지 마라. 조심할 사람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누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충성된 자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 쭉 16장 다 설명 못합니다. 거기 보면은 노예 신분의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자, 그 당시도 비참하죠.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버려진 인생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교회는 다 형제 자매로 부른다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죠. 우리 초대교회 때도 서울에서 백정들 중에 예수 믿고 장로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집사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백정 밑에서 못한다. 그래갖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웠지. 이게 앙웅동 교회예요. 이런 식으로 신분의 차이가 심한 그 2000년 전에 아무리 신분이 어땠든 가진 것이 없든 문제가 있든 예수가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쨌든 집안이 어쨌든 신분이 어쨌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터디오. 자, 로마서를 대필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읊으면 기록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써졌습니다. 정말 주의 종을 도와주고 참회하고 함께하는 일. 핵심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복음의 사람.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기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그 사람 통해서 두고두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천국을 확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23절에 보면요, 또 높은 사람이 나왔지요. 가이오는 상당한 직분을 가진 행정의 직책을 가진 분. 재무관 에라스도는 재정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죠. 초대교회는 다 있었어요. 노예 신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귀한 직분과 재력과 신분을 가진 분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참회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직분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재력이 있다면, 위치가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게 영원한 상받는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 네가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네가 좋은 지혜에 가거든 그걸로 끝나고 네 향락을 쓰지 말고 주의 나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이 신앙의 가문, 신앙의 자녀 되도록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는 할 수 있죠. 내 소원이 그거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 자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소원이다. 예. 자, 오늘 16장.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숨은 봉사자도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인공들이죠. 오늘 이런 교인들이 되고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구원하기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을 다 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갈 때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불안한 인생, 걱정하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 평온히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주를 섬기고 헌신할 때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 기쁨이 가득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내 몸과 마음 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시옵소서. 헛된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쓸데없는 유혹과 망상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마음, 하늘의 소망, 거룩한 사명,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귀한 일꾼, 자손 대대로 귀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쓰임받는 가문들,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다 살려내게 하시고, 어린 자식들 다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헛된 죄악길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나님이 너를 그 날개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나니 어떤 질병도 재앙도 악도 하나님 저들에게 오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천 사람이 만 사람이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심이라.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병고친 은사와 능력이 임해 주시고 머리카락 상처 않게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노약자들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천국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장하는데 좋은 날씨 주시고 봉사할 때 기쁨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환난 때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라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언약이고 이루신 말씀을 믿사오니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저들의 장막이 주님의 은혜로 보험받게 하시고 안식처, 평안한 곳, 사랑이 많은 곳, 화목한 가정이 이루도록 저들의 심령을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행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한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자녀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